안녕하세요.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야모 부동산의 기록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교회를 나갔더니 벚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청평, 북한강, 남한강 참 그 상춘객들도 많고 보기 좋은 봄날, 코로나도 지나간 그런 봄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또 이제 봄날인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강남구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강남구에 아파트를 사러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강남구의 아파트를 지금 기회에 사야 되겠다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강남구에서만 사무실을 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업을 해오고 있는데 물론 전국 제주도까지 건물, 토지 이렇게 상업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현재의 강남구의 아파트가 됐든 전국의 아파트가 됐든 부동산 전체의 그 틀에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잠을 자는 주택과 놀고 일하는 상업용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그런데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들 들어오시는데 정작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강남구가. 이유는 그렇겠죠. 옛말에 대마불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대마불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조정,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30억짜리가 뭐 한 27억 이렇게, 뭐 20억짜리는 좀 드물지만 20억짜리가 뭐 한 18억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 뭐 30억짜리가 뭐 25억이 됐다든지 이런 물건을 기대하시고 강남에 들어오시면 조금 예측을 잘못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 정도 조정을 받은 것은 맞다. 나머지 한 가지는 매물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매물이 예전보다는 물건이 좀 있다. 이렇게 약간 조금 소프트하게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물건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불경기가 오면 강남이 가장 먼저 그 신호를 보이고 호경기가 오면 강남이 또 가장 먼저 그 호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외곽, 서울의 외곽 또 수도권보다 한 달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러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이제 약간 개요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남구의 아파트 중에서 가장 블루칩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그 남부순환로변에 모여있습니다. 남부순환로변. 그럼 양재역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양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재역, 매봉역, 여기에 도곡역 이렇게 대치역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역에 모여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타워필리스가 되겠습니다. 타워필리스가 되겠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아파트는 이 매봉역 현재 이게 이렇게가 이게 매봉 산 도곡동 근린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저희가 양재 시민의 숲이 있어요. 양재 시민의 숲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봉역이고요. 여기는 양재역. 여기는 도곡역. 요거 대치역. 강남구의 4대 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매봉산 근린공원인데 여기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고 여기는 그 유명한 이제 렉스 아파트가 있고요. 근데 요게 면적이 양재 시민의 숲보다 넓어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 산이기 때문에 녹지가 내뿜는 그 어떤 그 좋은 공기가 굉장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일반 평지에 있는 녹지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믿으실지 모르지만 꽁도 있고요. 꽁이 꽁꽁 울어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아파트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삼성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땅 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포인트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대단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이것은 아닌지가 오래됐습니다. 대단지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4년부터 제가 눈여겨봤는데 지금까지도 진전은 없어요. 그다지 물론 이제 세부적인 진척은 좀 있었지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럼 그게 뭐냐? 포인트는 결국에는 땅 지분이에요. 땅 지분이 얼마큼 되느냐? 30평대 아파트가 땅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전체 4개 여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땅 지분이 15평에서 16평 사이입니다. 15평이 안 되는 아파트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삼성 아파트는 예전에 삼성 생명에서 보유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분양을 해줬지만요. 이 삼성 아파트는 25평의 땅 지분이 16.4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4. 32평은 땅 지분이 21평입니다. 땅 지분이 21평이면 재건축에서 특별히 뭐 문제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50평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21평이라는 땅 지분은. 그런데 땅 지분과 함께 이제 지금 시대에는 과거에는 뭐 조망권도 있었고 대단지도 있었죠. 대단지가 이제 매력이 없어진 이유는 대단지는 재건축을 하면 그 안에 많은 커뮤니티 이제 기반 시설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가나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사무실이나 그렇게 뭐 빵집이나 좀 있고 대부분이 예전에 뭐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보다 더 좋은 차로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대단지의 의미는 이미 약해진 게 오래됐습니다. 15년 도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땅 지분과 환경입니다. 환경. 조망권도 좋겠지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미 모두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 지분과 환경인데 이 땅 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4평, 25평이, 32평은 21평. 강남구의 주공아파트 다음으로 높아요. 주공아파트. 이미 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러나 주공아파트의 이제 위치는 양재천 아래입니다. 양재천 아래.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양재천의 북쪽에 있는 이제 흔히 강남구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 지분이 높은 아파트라는 것을 삼성이라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매봉역에 위치해 있는데 3분 거리이고 뒤에는 환경이 무려 양재 시민의 숲보다 높다는 넓은 환경을 바치고 있고 그리고 이 매봉산 안에는 약수터 또 체련장 우리가 뭐 헬스도 하고 그러는 체련장 또 운동장도 있어요. 어디에? 이 근린공원 안에 운동장도 있습니다. 이게 산인데 그리고 여기 안에는 가로등이 쫙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래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어요. 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걸립니다. 산책 코스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한 20년 전에 서울을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스캔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곳이 없어요. 3분 거리에 전철역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녹지가 퍼져 있고 약수터에 체련장에 운동장까지
그 뒤는 또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정말 명실상부하게 고급 주거 지역이자 정말 정말 그 안정적인 주택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특이한 거는 요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엄마 아파트도 이렇게 이제 블록이 이렇게 한 블록 이렇게 이제 도로를 따라서 한 블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에서 이 주거지역이 요만큼이거든요. 이렇게 주거지역이 전체 블록의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다 녹지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정말 특별한 아파트이자 땅지분도 높지 세대수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도 적으니까 시작됐다 하면 초스피드죠. 그래서 꼭 이 삼성 아파트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냥 여담인데 삼성 창업주께서 예전에 이제 훌륭한 뭐 이렇게 직원을 모시고 와서 이 땅을 보셨다고 알고 있고 또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그냥 들은 얘기니까 뭐 근거를 대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늘은 재미있는 아파트,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땅 지분이 32평이 21평인 아파트, 그리고 환경이 너무 특별한 아파트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야무부동산의 기름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몇 세대죠? 231세대입니다. 231세대요? 네. 그러면 건축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예상 세대수가? 건축 세대는 현재는 얘기하기가 너무 이른 시기죠. 이른 시기인데 아마도 현재 이 아파트가 140%의 용적률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얘가 본래 쓸 수 있는 용적률은 200%예요. 그럼 200%에서 뭐 50%가 늘어난다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아마 한 120세대가 늘어나서 한 350세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혼자 해봅니다. 혼자.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개발의 단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현재는 아무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아파트는 너무 안정적인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실제로는 입주를 1990년에 지어지고 91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34년이 돼가죠. 건축은 90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34년 된 아파트니까 뭐 그냥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환경이 좋지, 땅 지분은 넓지, 강남구에 있지, 옆은 전철역은 바로 코앞이지. 그리고 더 특이한 것도 있어요. 질문을 주시니까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아야 되지만 차량의 진출입이 좋아야 돼요. 고급 아파트일수록 이렇게 녹지를 끼고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녹지는 끼고 있지만 진출입,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남부 순환도로로 진입하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고급 주택, 좋은 주택 이런 주택들이 녹지를 끼고 있고 환경이 좋기를 원하는데 의외로 뭐 여기에 있는 만약에 이 길에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출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출입이 굉장히 불편하죠. 이 뒤로 양재천 길이 있는데 여기는 뒷길이에요.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요 삼성 아파트 제가 얘기를 요 삼성 아파트의 경우는 이 뒤에가 한 4만여 평의 녹지인데 공원인데 보세요. 진출입길 여기가 하나 있어요. 또 여기가 있어요. 진출 루트가 길이 여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군데나 되죠. 네 군데의 진출입로를 통해서 들고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군데 더 숨어 있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출입로예요. 그러면 1, 2, 3, 4, 5, 다섯 군데의 진출입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고 날고 근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 시크릿 요원이 수신호를 보내야 돼요. 얼마나 특별해요.
전체 블록은 다 녹지로 되어 있다시피 하고 아파트는 이렇게 환경 녹지 속에 쏙 들어가 있고 땅 지분은 녹지 34년 됐지 그리고 진출이 너무 이렇게 편하지 여기서 나오는 음이온은 다 이리 내려가요. 가히 최고의 지역이라 명당이라 양지라 할 수 있습니다.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추천 매물은 어떻게 되나요? 추천 매물은 여기는 좀 애석하게도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매물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늘 매물이 없어요. 제가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봤는데 늘 매물이 없는데 기다리셨다가 이제 예를 들어 구입하시려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나오는 물건을 빠르게 잡는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네. 더원 연락처 받아놓으셨다가 네. 연락 주시면은 순서대로 네. 연락 드리는 걸로. 연락은 순서대로 안 드립니다. 접수되는 대로 한꺼번에 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와서 하시는 분이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꼭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봐도 흠이 될 수가 없어요. 1, 2, 3이 다 그래요. 1. 땅, 지분. 2. 환경. 3번. 교통 진출이. 정말 진출이니 진출. 이런 곳이 정말 타워 팰리스마저도 이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